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안식의 날을 지키기 위하여, 성도의 교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님 말씀 받기 위하여,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가 너무 그립고 배고파서 왔습니다. 한 주간 시달린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의 일들은 저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정신이 팔리게 하고,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정신없이 한 주가 흘렀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발버둥친 모든 자들 한 가지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땅의 일에 매여 있지만 저희는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피옷을 입고 오늘을 삽니다. 저희들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또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명도 다시 재확인하는 이번 주일이 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평화의 시기가 무르익는 이때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악한 세력들을 막아주시옵시고, 또한 6월에 있을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주님, 신자의 경건과 평안한 삶을 위하여서라도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악한 무리들 주께서 심판하시되 정말 초심을 가진 좋은 심부름꾼들이 잘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기차를 타고 유럽 선교도 가고, 유럽의 문을 닫고 식당으로 바뀌어버린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눈물로 심게 하시고 인내로 심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부단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기념하고 축하하면서도 정작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끼리의 잔치에 예수님 빠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피가 낭자한 사형장, 그분의 죽으심과 빈무덤을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강보에 쌓이시고 구유에 태어나신 그분의 자기 비우심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오늘 유익을 얻고 교훈을 받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드릴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너무나 탁월하시고 달콤하신 예수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의 무지함을 깨뜨리시고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도 압니다. 하나님을 홀이라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한 주간 붙드시고, 저희의 약함을 아시오니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내면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되, 비록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일만은 절대 양보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일하여 주셔서 놀라운 간증의 샘솟듯 일어나게 하소서. 무익한 종, 게으른 종이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우리가 각기 필요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오래 참으사, 또한 지금도 기다려주시사, 우리 같은 이들에게도 은혜 베푸시고 특별히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오며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봤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대한 그 요약이 주보의 5-6면에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라는 제목으로 우리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봤습니다. 그 배도의 위기에 우리도 처해 있어요. 이거는 뭐 히브리서 편지 받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믿음에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럴 유혹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잖아요. 또 믿음대로 살다가도 우리는 껐덕껐덕 넘어가요. 우리 솔직히 한번 인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 배도의 위험 앞에 놓인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주님 말씀이 우리 동기를 척척척 진단해 주셔요. 너 그게 문제다. 그리고 해결책도 내어주시니 하나님 말씀, 어찌됐거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둘째, 어떻게 배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바꿔도 미끄러진 자들이 있다고 본문은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을 늘 의지하면서 믿음 지켜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들, 이러한 권고들에 대해서 우리는 여지없이 무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가 완전한 표준에 이를 수 있겠어요? 맥체인 4장 읽었어요. 기도도 30분 했어요. 그래도 넘어지던데요. 그렇게 못할 때도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아빠 하고 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항상 용납됩니다. 우리야 반복되는 죄이지 주님은 기억도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네가 반복되는 죄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셔요. 언제든 받아주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가는 거예요. 담대히.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겁이 없습니다. 아버지 좋았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라는 말은 늘 우리한테 은혜가 필요해요. 어떤 은혜? 인내의 은혜, 견딤의 은혜, 치고 나가는 은혜, 추진하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 예수님 안에서 아빠! 아빠! 하고 계속 가야 됩니다. 오늘은 맥진식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긴 성경을 40절까지 읽었는데 주로 이제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몇 가지 그 주안점들을 보기 전에 주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유명인이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이제 변화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그분이 교사노릇 또 좀 하시고 또 성명도 발표하시고 좀 그랬죠. 참 이 성경으로의 변화는 좋은 겁니다. 좀 부러운 거예요. 무슨 감각적인 환상체험으로 변화가 된 게 아니라 이분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변화가 되었다니까 그건 참 고무적이에요. 우리도 성경 읽다가 좀 뒤집어지는 일들이 많기를 바라요. 또 이분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10장을 읽고 많이 변화가 되셨다니까 특별히 오늘 설교와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마음이 뜨거워서 내가 좀 조금만 알아도 지붕 위에서 막 외치고 싶은 거예요. 골방에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열정이 있어요. 우리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좀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몇 년, 몇 월, 며칠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항상 위험성이 있다 그랬죠. 또한 유대인들에 대한 세대주의적 해석, 또 소속교회 목회자를 밝히지 않는 것, 무엇보다 이 히브리서가 유대인들에게만 쓰여진 편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상관없는 편지라고 얘기한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떤 자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오늘 그 설교 요약에도 썼지만 히브리서 말씀의 1차적 대상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인으로서의 배경을 가진, 유대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도 딸을 당하고 로마 사회에서도 핍박을 당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지만 잘 들으세요. 모든 성경은 보편적인 성격이 있어요. 보편적인 성격.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도 유효하지만 성령께서는 이 기록을 오류 없이 만드셨기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참 신기해요.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여기서 보편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번역되고 번역되면 분명히 오류의 가능성을 품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신기하죠. 주님은 교회에 교사와 목사를 주셔서 이 말씀이 올곧게 선포되셔서 보편적인 메시지를 다 받게 하셔요. 이거 우리한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요.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 저는 이런 면에서 주일 저녁에는 로이드 존스의 본을 따라 전기를 읽습니다. 늘 그러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로이드 존스를 좀 따라해 볼게요. 설교자가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저는 여러분 눈빛을 딱 보면 은혜를 받았구나 이걸 다 알아요. 그리고 나도 알아. 내가 죽을 수면 저도 알아요. 그래서 그럴 때 성찬이 있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치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기 위해서 막 하다가 딱 멈추시죠. 왜 멈추세요? 어떤 여자가 만졌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간 걸 아셔요. 성격은 다르지만 분명히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다. 그리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요. 저도 그럴 때가 가끔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잘했어. 오늘 잘했어. 사익일지에 이렇게 하트 뿅뿅 쓰고. 그런 날 웨슬리의 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존 웨슬리, Journal of John Wesley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한 번도 제대로 메시지를 선포하지 못했다는 걸 알아요. 50대에 죽은 조지 위필드의 기록을 읽어보세요. 그때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사람이 이제 끝까지 예수 안 믿었거든요. 조지 휘필드의 설교를 듣고 보자, 육성으로 몇 명한테 말씀을 전하나. 벤자민 프랭클린 계산해. 이렇게 따지면 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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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명이 넘네. 어휴, 목소리가 크구나. 막 계산하다가 이제 조지 휘필드는 항상 고아원들을 위해서 헌금 시간을 가졌거든요. 영국에 있다가 미국에 간 것도 이제 고아원 만들러 간 거예요. 자, 우리 고아들을 위해서 연보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에휴, 난 저 인간한테 1원도 주기 싫어 하다가 처음에는 말씀을 듣다가 좋아, 1,000원 내야지. 계속 말씀을 듣다가 10,000원 내야지. 결국 설교가 끝나고 쟁반이 돌려질 때는 지갑 전부를 다 내는 사람이 돼요. 그런 거 볼 때는 아, 나는 조지 휘필드에 비하면 먼지에 불과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께도 전기를 읽으실 것을 좀 권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랑 똑같이 생각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고작 우리가 살아있는 어간, 뭐 50년 전 아니면 100년 전 그 정도의 역사를 품고 살지만 2000년 교회 역사를 딱 품으면 아 그렇구나, 조금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격려도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계속 예를 들지요. 가인과 아벨서부터 우리 사사에 이르기까지. 또 톱으로 켬을 당한 것은 주로 이사야의 순교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까지 두루두루 얘기해요. 즉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어나가고 우리 신앙 선배들의 전기를 읽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는 입 벌리고 기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아침마다 체중 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건강 상태 계속 체크 받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부단히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뭐 하고 있는가? 우리 돌아봐야 돼요.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저는 오늘 본문 읽으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으면 1절을 중심으로 하지만 9절 말씀 좀 보고 싶어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여러분? 그는 바로 예수님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는 예수님 아니야. 그는 누구예요? 바로 앞을 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바로 앞에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주님이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이런 게 믿음이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미 준 줄로 믿고 가는 거야. 믿음으로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가는 거야.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동안 막벨라 굴 외에는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을 단 한 평도 갖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땅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읽어보세요. 땅 얘기가 엄청 나와. 그래서 요즘 사회적인 기독교적 메시지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투기를 제안하는 것은 성경적인 정책을 할 수 있겠어요. 땅은 여호와의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약속을 받았지만 그 땅을 받지 못하고 9절 끝에 보니까 자기 아들과 손자와 더불어 어디에 거했대요? 장막. 장막이 뭐예요? 장막을 영어로 바꾼 뭐예요? 텐트, 텐트에서. 이 땅이 다 자기 건데 집 하나 못 짓고. 그리고 나그네와 거류민으로서 이러한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거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저도 매달 부지런히 전세자금 대출에 이자를 내고 있거든요.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없어. 여러분, 땅이나 집 있으세요? 아, 너무 부럽습니다. 땅이 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내 이름으로 된 땅이나 집을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너희 중에 유명한 자 있느냐? 그런 자 별로 없다. 다 무명자다 그러잖아요. 앞에 있을 그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요, 열두 지파가 주님이 재어주신 구역을 정확하게 받았어요. 시편에 보세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 땅에서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천국에서 보장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으니. 여러분, 기업을 받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과 뜨거움도 보지 못하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살아있는 동안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 거 있어요? 무슨 기업을 얻었다 할 만한 거? 그런 거 없었어요. 새도 자기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어디가 없다 그래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대면 바로 꿀잠인데 그럴 곳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실 때 무명자를 사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최고의 예가 되시는 거죠. 아니, 제자들이 철드는 것도 못 보고 가셨다고요. 그러나 그분은 믿음으로 이미 모든 것을 다 내어다 보셨고 이미 믿음으로 다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은요, 40절까지 읽으면 안 되고 12장 1절까지 봐야 돼요. 자, 1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2장. 우리 온도 1도만 좀 올려주세요. 히브리서 12장. 자, 1,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삶을 먼저 앞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에 뭐가 되세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여러분, 교회는 유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야 말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필요하면은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가시멸류관을 쓰셨는데 우리가 비단을 주렁주렁 감고 있고 보석을 주렁주렁 감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딜만한 시험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에 뭐라 그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아직까지 C코드야. 그 다음에 일주일 학교 못 나오신 사람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셋. 자, 우리 찬송집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한번 찾아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49쪽 볼게요. 49쪽 꼭 보셔야 돼요. 49쪽. 이거 사실 몰라도 돼요. 그런데 지금 알면 되죠. 자, 자 2절이에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셋.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신 가장 온유한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구는 온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니 누구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비방했지만 사실은 배가 아파서 뭐라 그런 거야. 야, 하나님이 모세 너랑만 얘기하냐? 너 우리 동생이잖아. 우리랑도 얘기하시거든. 그러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어찌 그러느냐?
내가 세운 지도자에게 어찌 그러냐. 그러면서 미리암이 어떻게 돼요? 이제 피부병에 걸리게 되죠. 물론 이제 저주와 버림받음의 피부병은 아닙니다. 징계의 피부병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하나님이 이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앞에 40년, 중간에 40년을 통해서 훈련 받아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안을 수 있는 온유한 자. 근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요. 말이 돼요? 그러나 무슨 말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는 땅 한편 갖지 못했지만 주님은 가장 온유한 자 모세에게도 필요한 기업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모세 되신 예수님은 모든 기업을 가지신 분, 모든 약속을 천국에서 누리시는 분, 모든 보물을 받으신 분, 모든 선물을 받으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기를 통해서. 제가 좀 게을러서 요즘 못하는데 다음 2개월 후에 책 읽기 할 때는 제가 우선 사중신학으로 책장을 정리할게요. 성경신학, 조직신학, 그 다음에 실천신학, 교회사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엔 또 이제 필수도서를 좀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때 이제 교회사 파트에 있는 신앙 전기를 좀 많이 읽었어요. 그때 마음이 촉촉해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여러 형태로 고난과 환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많이 지적을 받습니다. 제가 한때 이런 영향을 받을 때 순교자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은요, 세상과 우리가 섞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돕는 네팔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네팔은요, 신앙의 자유는 가질 수 있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 모든 국민의 신앙의 자유를 갖는다. 그런데 뭐가 금지되어 있어요? 포교와 전도가 금지되어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어떻게든 대화를 통해서든 의도적인 행위를 통해서든 갖고 있는 걸 전하고 싶어해. 세상과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여러 형태로 고난과 환란을 겪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의 후반부를 보세요. 35절 이후를 보세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아, 나 이런 거 싫어요. 그래요. 이런 것들은 주님이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주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알 수 없는 힘을 주실 거예요. 1945년 8월에 광복인데 몇 달 남겨두지 못하고 순교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분이시죠. 마지막으로 부인과 면회를 합니다. 머리가 빡빡, 이가 많으니까 머리를 빡빡 민 주 목사님이 삐쩍 말라가지고 키도 작으신 분이 아내를 보며 그럽니다. 여보, 나 뜨거운 숭늉 한 그릇만 먹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아내는 얘기하죠. 당신은 살아서 여기를 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 뜨거운 숭늉 한 그릇은 먹지 못하고 해방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개죽음입니까?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에녹과 같은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 주 1세기부터 3세기 사이에 한 순교자는 로마의 관리에게 끌려가가지고 불로 고문을 받고 매로 고문을 받고 그래서 다시 풀려났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그때 가만히 있었습니까? 희한해요. 몸이 뜨거워지면 내 옆에 있는 한 청년이 나를 차갑게 식혀주고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니까 그 시간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형태의 고난과 환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중 하나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몽실언니라는 책을 아실 거예요. 또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도 아실 겁니다. 그 글을 쓰신 분의 성함을 아세요? 바로 아동문학가 권정생 선생님이십니다. 37년에 태어나셔서 70세 때 돌아가셨죠. 그분 돌아가신 지 11년이 됐어요. 이분은 도쿄에서 5살 때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해방 이후 귀국했지만은 전쟁이 벌어져서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57년에 가족들이 다시 만났는데 그때는 이미 늑막염과 폐결핵으로 열이 나고 기침을 끊임없이 하고 숨이 찬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엔 폐병이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55년도에 대학 갔을 때 폐병에 걸리셨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폐병이 이렇게 많았대요. 게다가 병이 점점 진행되어서 신장 결핵, 또 방광에도 결핵이 옮고 전신에 결핵이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기도하다가 계속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추운 예배당 바닥에서 바지가 다 젖어가지고 아침에 깨는 일도 있었다 그러죠. 그분은 일생의 후반을 항상 바지 속에 소변 주머니를 차고 다녔습니다. 1964년입니다. 이분이 이제 아직 서른이 되기 전이죠. 늦겨울에 어머니가 6개월을 앓다가 돌아가십니다. 아버지가 이제 권정근 선생님을 부릅니다. 정생아, 아버지로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도리가 아니지만 집안을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니 네가 어디 좀 나가서 있다가 오너라. 한 1년쯤 바람도 쏘이면서 이제 어머니도 죽고 나도 힘들고 도저히 널 키울 수가 없다. 나가라 이거죠. 그래서 동생한테 편지 한 장 쓰고 새벽에 나갑니다. 처음엔 기도원에 갔다가 돈 없는 사람한테 돈 다 주고 밥 사 먹으라고. 자기는 이제 노숙을 합니다. 거린이 된 거죠. 1965년 부활절 며칠 후 4월 중순에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분이 그때 쓴 습작 내 잠자리라는 시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밤안개 깔린 포플라 나무 밑으로 가랑잎처럼 굴러갔습니다. 거기서 잔 건가 봐요. 그날 갈릴리의 밤은 저렇게 달려가는 자동차 헤드라이트의 불빛도 신호등 불빛도 없었겠지요. 여우도 굴이 있고 날아가는 새도 깃들 곳이 있다시던 그 갈릴리엔 넓은 하늘 반짝이는 별빛만이 오늘 밤도 그렇게 반짝입니다. 사람의 손이 만든 콘크리트 다리 밑 오늘 밤은 거기를 빌어들었습니다. 주님, 어쩌면 이런 자리에 누추하게 함께 주무실런지요. 노숙을 하며 이런 시를 썼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쓴 하나의 습작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딸기밭입니다. 새빨간 딸기밭이 보였습니다. 고꾸라지듯 달려가 보니 딸기밭은 벌써 거둠이 다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알맹이보다 더 새빨간 딸기 꼭지들이 나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불효자에겐 보아스가 룻을 위해 남겨주었던 그런 이삭조차 없었습니다. 건너 산바위 벼랑 위로 흘러가는 구름이 자꾸 눈앞을 어지럽힙니다. 어머니, 배가 고픕니다. 1965년 4월에 집을 나갔는데 그해 12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병을 가지고 1968년 한 교회를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1968년 한 교회 종지기로 이제 종 치는 사람이죠. 그 당시에는 종을 쳤어요. 사람들이 시계가 없으니까 새벽기도 외치는 그 종소리가 시간을 알려주는. 그리고 그 문칸방에서 강아지똥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병자니까 아침에 보리쌀 두 홉을 냄비에 끓여서 숟가락으로 세 등분 금그어놓고 저녁까지 나눠 먹었다. 열에 들뜬 몸으로 50일간의 고통 끝에 강아지똥이 완성되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전 이런 거라고 봐요. 대단한 삶처럼 보이지는 않죠. 세계선교, 민족복음화, 사회정의 구현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자기 삶을 버텨내고 사는 거야. 저는 이런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감히 선언하고 싶습니다. 2007년 5월 17일에 70세에 돌아가실 때 폐혈증으로 사망하실 때 유언이 이겁니다. 내 저금 통장 다 정리되면 모두 북쪽의 어린이들에게 보내주라. 우리가 읽는 몽실언니, 여러분 몽실언니 꼭 읽어보세요.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이 다 녹아있습니다. 당시에는 책들이 다 검열받던 때였어요. 딱 볼 때 북한에 대한 내용만 있으면 다 밑줄 긋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때부터 북쪽의 어린이들을 돌본 생각한 그 마음이 저는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민수기 9장을 낭독하다가 최근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9장의 쉬운 버전이 이래요. 보세요.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덮였으며 아침에는 그것이 계속됐다. 그것은 늘 그러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것도 늘 보면 아무렇지 않죠.
구름이 성막 덮고 있었으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성막 위에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 머물면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도 오래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가 있었겠죠.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텐트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캠핑 해보셨어요? 텐트 푸는 거 쉽지 않아요. 요즘 훅 던지면 자동으로 축 펴지는 그런 텐트가 아니라고요. 말뚝 뽑고 망치질을 하고 세간살이 다 정리해야 되는.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 만에 다시 구름이 올라가면 또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기쁜 일을 주실 땐 찬송하고, 슬픈 일이,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땐 멈추어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세요. 다 읽지 말고 앞에 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아멘. 믿음을 따라 나고 살고 죽는 거.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일상과 반복되는 일 같지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며, 하나님이 나 여기 세웠어.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이 봐주셔. 나는 그렇게 살고 죽기 원합니다. 무슨 대단한 것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한국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소망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 해가 되는 큰 난리법석 떨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때까지 좀 말썽 안 부리고 가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일을 하고 싶은 소망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를 가슴에 품고 우리와 연합하셔서 하늘에 앉히시기 위하여.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제사장직은 다 폐하여졌기 때문에 하늘에서 제사장 일을 하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거기서도 앉아서 일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삽시다. 아가서에 나온 것처럼 주님이 왼팔로 우리를 팔베개 해주시고 오른팔로 안아주시기 때문에 때론 넘어지고 힘들어도 앞으로 계속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입당 3주년입니다. 2013년 10월부터 저는 가족들과 함께 좋은 교회 탐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는 교회에 속하지 않으니까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2월 말부터는 예배를 드렸고 공식적인 출발은 2014년 1월입니다. 소위 말하는 무슨 개척 멤버도 없이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가정, 두 가정 모였습니다. 2015년부터는 한 카페를 빌려서 한 시간에 만 원씩 주고 주일마다 모였습니다. 자전거 뒤에다가 성찬기를 싣고 헌금함을 넣고 자비교회 찬송집을 싣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재밌는 신혼생활 같은 예배 경험을 누렸습니다. 그때 그 카페가 우리 어린이실보다 작았어요. 하지만 아주 행복했습니다. 2015년 5월에 1층에 있는 한 10평 남짓한 곳을 계약했습니다. 그때는 공부방을 할 생각이 있었어요. 주인에게 설득했죠. 저희는 조용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그냥 애들만 오할 거예요. 조용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절대 믿지 않아요. 당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도장을 찍으려는데 주인이 들어와서 안 하겠다 합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송파 어딘가에서 일하시는 집사님을 한번 뵙고 저기 문정시형에서 택시 내려가지고 집으로 떠덜러덜 걸어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앞에 노란색 전지에다가 주인이 지하에 자리가 있다고 쓴 걸 봤습니다. 주인장 직거래. 그래서 바로 그날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얻고자 했던 데에 한 4배 정도 되는 좋은 공간을 얻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믿음이 없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타교회의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 어떨까, 원서도 한번 넣어보고 그랬습니다. 김준 목사가 믿음이 엉망이죠. 다른 교회와 연합해서 하면 어떨까, 개혁신도교회 목사님과 아름다운 땅에서 민들레 영토에서 한번 모이기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다 막으시더군요. 해외 목회도 생각해봤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한 목사님이 연락 주셨지만 길이 막혔습니다. 꼼짝없이 여기 남아있으면 됐어요. 그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장소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학원에 전화해서 학원은 주일에 쉬니까 장소를 좀 빌리기 원합니다. 거절당하죠. 부동산 사무실은 주일에 일 안 하니까 찾아가면은 매몰차에 거절하고요. 근데 그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눈은 떠지는데 기도할 것이 없는 거, 그것도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없고 돈이 없는 것도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더라고요. 바울은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좋음이라고 얘기 안 해요. 한 번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항상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디모데 후서에서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해요. 디모데 전서 3장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진 자가 집사의 직분을 얻어야 된다 그럽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서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 없음으로 힘들어하던 시간이 있었지만 시각이 바뀌어져야 됐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상황을 재해석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그 문간방에서 결핵과 방광염과 신장의 문제로 오르락내리락 열을 경험하며 한 줄 한 줄 글을 써내려가는 권정대 선생님처럼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견뎌내고 성경에 따라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7, 80년대에 한국교회는 이거 얘기 많이 했어요. 다 잘되고 말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고야 말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허무해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듯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예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으로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단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들에게 계속 자극을 받으세요. 두 번째, 믿음은 여러 형태로 고난과 환난을 겪습니다. 우리가 불편하지 않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대단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진 그 믿음 붙들고 주님의 시각으로 성경의 시각으로 우리의 고난을 해석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지니셨기 때문에 불신이라는 유혹에 직면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기도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환난을 재해석합시다. 주님이 견딜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은 주님의 최선입니다. 만족합시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합시다. 불평과 불만을 거두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붙들고 주님은 믿음을 통로로 일하시니 주님 제게 믿음 주십시오. 강한 믿음 주옵시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절대 물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진들과 같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무슨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견디려는 그저 이 일만 한다 하여도 주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이겨내고 주여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 주셨사오니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예수 나를 사랑하시니
어찌 내가 무엇을로 말할 것인가.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강한 믿음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따라 재해석하면서 앞으로만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혼자가 아니라 앞서간 선배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잘 견뎌내게 도와주소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바로 오늘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해내고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 너무 힘이 듭니다. 헐떡될 때도 많습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삶은커녕 그저 하루를 버텨내고 넘기는 일이 급선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의무를 부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만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